핑크 베이지 즙을 보라 보드레인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게임은 로스트시티라는 게임입니다. 네. 네. 로스트시티는 잃어버린 다섯 개의 도시를 네. 탐험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카드와 작은 보드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카드는 색깔별로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 색깔별로 2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아, 1은 없네요. 네, 1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의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도시의 그림을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숫자 카드 외에도 뭐가 있냐면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투자 카드가 색깔별로 3장씩 있습니다. 네, 이게 악수를 하고 있는 아이콘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게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게임은 각자 이제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8장씩 나눠 갔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남은 카드는 더미를 한 군데 만듭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8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8장의 카드를 할 때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기 차례 때 네. 카드를 사용하고 네. 손에 카드를 보충하면 됩니다. 한 장 가져오기요? 네. 네. 자,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각각 지도에 맞게 자기 카드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 같은 색깔 그렇죠. 앞에요? 앞에요. 네. 노란색이니까 노란 카드 앞에 올려놨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오름차순으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지금 5라는 숫자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5 다음에 제가 7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쵸? 오름차순이니까 그쵸? 5보다 높은 숫자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5 대신 10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7을 올려놓을 순 없어요. 자, 그리고 내려놓는 방법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카드를 사용하는 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아... 때로는 나한테 필요 없는 카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땐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요. 네네.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기가 카드를 한 장 사용했으면 여기 내려놓든 아니면은 버리든 네. 카드를 사용했으면 보충해야겠죠. 네. 보충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오거나 네. 또는 앞에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카드를 한 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예를 들면 카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뒤져서 아래 있는 카드를 가져올 수 없고 네. 무조건 가장 위에 있는 보이는 거 보이는 네. 눈에 보이는 카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가져올 때 이건 안 돼요. 내가 버리고 내가 가져오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턴에 카드를 사용하고 보충하라 그랬죠? 네. 나 사용했어? 나 보충했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더미의 카드가 한 장 남아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한 장 보충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숫자 카드 말고 제가 악수 카드. 그렇죠. 이제 이 카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카드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여행을 탐험을 떠나기 전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그 카드는 처음에 내려놔야 돼요. 자,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점수 계산이에요. 네. 자, 점수 계산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점수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점수를 계산할 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도시별로 더하는 거예요. 네. 자, 도시별로 더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파란 색깔 네, 파란 색깔 3, 5, 6, 7 네. 이렇게 됐죠? 21점이죠? 네. 그럼 저는 21점 을 일단 얻은 거예요. 파란색 도시에 한해서는. 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빼기 20을 해야 돼요. 근데 이 20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 즉, 내가 여행을 준비하는데 옷도 사야 되고, 그쵸. 뭐, 사람도, 그렇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20점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얘는 21점에서 20을 빼면 1점이죠? 네. 1점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1점. 1점만 남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먼저 그 다음 설명해 볼게요. 네. 이 친구는 먼저 숫자를 다 더해보라 그랬죠? 네. 숫자를 더하면 26점이죠? 네. 26에다가 초기 투자 20점을 빼면? 6점. 그렇습니다. 6점인데 옆에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투자 카드를 한 장 내려놓으면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네. 두 장을 내려놓으면 곱하기 3,
3장을 내려놓으면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2장을 내려놨기 때문에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그러면 6 곱하기 3은? 18. 18점. 네. 네. 18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하. 이런 경우는 지금 10점이죠? 그쵸. 빼기, 초기 투자 비용 20하면 빼기 10이죠? 근데 네. 곱하기가 있잖아요.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서 빼기 20이 20점이 되네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자, 그 다음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네. 투자를 받았죠? 네.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점이죠? 네. 빼기 20 하면? 빼기 20점.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비용 빼기 20이니까. 네. 얘는 곱하기 2를 하면? 빼기 40점. 빼기 40점. 이거 함부로 내려놓으면 안 되네요, 이 카드를.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카드입니다. 네. 이게 두 장 있었으면 빼기 60점이 될 뻔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는 하얀색 카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네. 난 여기 투자도 안 받고 가지도 않았어. 네. 그럼 그냥 0점입니다. 아, 차라리 그게 낫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훌륭하십니다.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뭐냐? 만약에 투자 카드까지 합쳐서 8장이 되었다면, 저는 여기 6장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8장을 채웠다면 보너스 20점을 받게 돼요. 아~ 탐험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너스 20점을 받게 됩니다. 즉, 네. 됐죠? 네. 그럼 게임을 그래서 각각 점수를 나중에 이제 더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각각 점수를 더해서 그게 1라운드예요. 총점이 1라운드? 네, 1라운드. 어, 그렇게 네.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아, 네. 그러니까 3라운드까지 1라운드 더하기 2라운드 더하기 3라운드 해서 높은 점수인 사람이 승리.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해볼까요? 네. 네.